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 SDI, 셀마테라큐틱스, 대우건설, 한미반도체, 한국전자홀딩스, DY파워, 아톤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사이버원, 바이넥스, 대우건설, 삼성 SDI, 위닉스, 오스템 임플란트, 실리콘웍스, 백광산업을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는 금호석유, SK케미칼, 셀마테라큐틱스, 진양산업, 대우건설, 그리고 서울옥션, 동방포전실업까지 담아봤고요.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셀마테라큐틱스 들어가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들어가 있고요. 원익큐브, 알체라, 한양 ENG, 효성 TNC, 조이시티, 대우건설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오늘장의 특징주를 보면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오늘 보시다 좀 바이오가 일부 좀 보이는데 그동안 예. 사실 바이오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사실. 이제 좀 기웃기웃할까요? 어제 또 공모청약이 마무리가 예, 됐죠. 맞아요. 예. SK 바이오사이언스 청약도 뭐 엄청난 흥행이었죠. 뭐 사실 다시 느낀 게 요새 좀 장이 안 좋아서 개인 투자분들이 좀 약간 이탈하셨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시중에 돈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돈이 되는 쪽으로 좀 계속 몰리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그 바이오 쪽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는데 이 특징주에도 몇 종목 좀 포진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도 뭐 성장주의 대표 기업들인데 테슬라 어제 좀 주가 급등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셨는데 어제 한국에 뭐 2차전지를 비롯해서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그 빨간색으로 좀 바뀌는 흐름이 나와서 좀 긍정적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반도체라든가 뭐 건설이라든가 또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몇몇 그 재료 나왔던 기업들 특히 이 중에 뭐 요새 뭐 금호석유도 뭐 경영권 분쟁 관련해 가지고 예. 뉴스들이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좀 이슈들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그 특징주가 좀 뽑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뭐 물론 이제 그 시장 분위기도 좋지만 각 개별 기업별로 보니까 딱 어떤 뉴스들이 딱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이렇게 잘 포진이 돼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꼽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뭐 2차전지 많이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삼성 예. SDI 한번 뽑아봤고요. 네. 삼성 SDI가 뭐 오늘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는데 일단 삼성 SDI가 뭐 LG 화학도 있고 SK 이노베이션도 좀 있지만 2차전지 섹터가 그동안 뭐 너무나 안 좋았죠. 성장주의 그쵸. 이제 대명사다 보니까 예. 테슬라 모터스가 한 30%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 이제 그 영향으로 같이 그냥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테슬라도 돌리고 좀 고무적인 거는 그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오르느냐 내리냐에 따라서 뭐 기술주들이 올랐다 내렸다 뭐 반복을 하니까 대응하기가 되게 힘든 게 이게 사실 금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2차 전지나 전기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데 금리가 2% 간다고 성장을 안 할 것도 아니고 뭐 0% 간다고 뭐 갑자기 역성장할 것도 아니니까 이게 금리가 아주 중요한 변수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지느냐가 더 중요한 건데 너무 모든 시장이 그냥 마치 그 우리가 전기차 섹터를 투자할 때 이제 금리만 보고 그냥 마치 홀짝 게임 하듯이 오르는 날은 그냥 던져버리고 예. 떨어지는 날은 이제 됐다 싶어서 사고 이건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투기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요 며칠 계속 펼쳐졌었어요. 근데 어제부터 좀 이게 바뀌었어요.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를 떠나서 예. 시장이 좀 적응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 오늘 한국 증시도 많은 분들이 또 옵션 만기니까 되게 우려를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막 급등하면서 또 깜짝 놀라는 지금 좀 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 여러분들 보실 때 너무 막 이거다 저거다 그런 좀 뉴스에 연연하시기보다는 각 기업별 어떤 그 흐름에 그러니까 이 기업이 성장하는지 그것만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고 삼성 SDI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2차전지 회사들 지금 사실 굉장히 좋거든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드디어 한국의 현대차도 전용 전기차가 나오고 뭐 포드, GM, 폭스바겐 또 일본 차들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자동차 OEM 그러니까 메이커들이 이 시장에 이제 드디어 뛰어들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칼을 갈고 뛰어드는데 여기서 들어가는 심장을 누가 만들겠어요? 사실은 그 2차 전지 회사들이 만드는 건데 좀 고무적인 거는 전 세계 탑 5 중에 한국 기업이 딱 3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급락했을 때는 그걸 매도한다 고민하는 것보다는 좀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 SDI로 제가 이제 좁혀가지고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이제 최근에 헝가리하고 중국 공장 증설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 SDI의 최대 약점이 뭐였냐면 LG하고 SK는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 배터리 공장 증설도 많이 하고 점유율이 그래서 올라갔는데 삼성 SDI 주주분들은 좀 그게 아쉬웠죠.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할까? 왜냐면 지금 배터리가 그 공급이 부족한 상태인데 예. 투자를 너무 지금 안 했거든요. 근데 드디어 삼성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우려가 됐던 증설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좀 해소가 돼서 긍정적이고 또 삼성 SDI가 잘하는 게 원통형 배터리예요. 이게 이제 테슬라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집에 보면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야 뭐 드릴 같은 거 많이 안 쓰지만 예. 미국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그 DIY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집을 다 고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동공구를 되게 많이 써요. 예. 그 전동공구에 들어간 게 이런 원통형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가 되게 많은데 이걸 대부분 삼성 SDI가 또 많이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어요, 점점. 그래서 꼭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중소형 배터리까지도 포트폴리오가 되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 굉장한 좀 마진을 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ESS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뭐 이렇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이용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되면 그걸 저장을 해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저장할 수 있는 그 2차전지 배터리가 바로 ESS인데 굉장히 대형이죠. 예. 근데 이거를 또 삼성 SDI가 되게 또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을 봤을 때 그냥 주가 빠진 거 말고는 아무것도 사실 바뀐 게 없어요. 주가는 빠졌고 기업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예. 그럼 투자들이 해야 될 거는 지분을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예.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 이렇게 못하시죠. 예, 두렵죠. 금리는 더 올라갈 예. 것 같고 삼성 SDI는 왠지 망할 것 같고 떨어질까 봐 예, 주가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사실은 예, 그리고 리스크 관리하셨던 분들은 처음엔 잘하셨다고 기분 좋아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 그분들도 똑같아요. 나중에는 더 비싸게 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갈 때 절대로 못 삽니다. 예, 그럼 결국 올라갈 때 또 사야 되거든요. 팔았던 걸 채우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매매를 한다면야 사고 파시면 되게 좋아요. 뭐 위에서 팔고 근데 신이 아닌 이상 그 맞출 방책은 없고 예.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너무 그냥 위에서 좀 팔고 밑에서 재미에서 이거보다는 이 기업이 성장하는 한 그냥 여러분들이 끝까지 저는 들고 가시는 게 그리고 빠지면 좀 더 뭐 기분 좋은 마인드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인을 한다 네. 이런 느낌으로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방송 나가서도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왜 자꾸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냐면 잘 못하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예. 근데 이거를 못하시면 주식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늘만 주식 투자할 게 아니라 10년, 20년 다들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몇 번 발생하겠어요? 그쵸. 예, 어마어마하게 발생해요. 앞으로도 최소 여러분도 그냥 한 100번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내동매매하면 결국엔 벌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마인드 컨트롤 하셔가지고 뭐 좋은 물론 뭐 안 좋은 기업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예. 삼성 SDI 좋은 기업은 그런 마인드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떤 기업이든 저렴해졌을 때 무조건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 기업의 예. 가치와 성장성을 보고 접근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투자를 할 때 보면 미시적인 거, 거시적인 거, 그러니까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이런 것들을 다 공통적으로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금리와 이제 기업의 가치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구개발비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해서 꾸준히 연구비를 또 늘리고 예,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까지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도 모두 강세 흐름입니다. 그중에서 삼성 SDI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반도체에서 한미 반도체입니다. 이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에 이제 후공정이 들어가는 그 장비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자동화 장비라든가 레이저 장비 같은 거 많이 만드는 기업인데 예. 주로 이제 그 대만 쪽에 납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이런 쪽도 있지만 되게 좀 특이한 게 중국이나 대만 쪽에 원래 예전부터 매출 비중이 되게 높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중국에 그러니까 대만 하면 반도체 진짜 절대 또 강자잖아요. 예. 거기에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고 특히 뭐 TSMC라는 TSMC. 예, 엄청난 회사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뭐 이렇게 장비 납품들이 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이쪽 대만이나 중국 쪽 증설이 나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그건데 저는 한미 반도체를 제가 되게 좋게 평가하는 게 이
반도체 회사들은 투자를 사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부족한데 이 기업은 되게 착한 기업입니다. 뭐냐면 자사주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자사주 자체를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돈으로 소각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얼마 전에 또 공시가 나왔는데 자사주 3.96% 정도, 그러니까 204만 주를 그냥 한마디로 소각은 불에 태우는 거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주당 가치가 계산을 해보니까 4% 정도 올라간대요. 그러네요. 네. 주주들의 가치가 더 네. 올라가지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냥 4%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주식수를 없앰으로써. 그래서 상당히 좀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되게 착한 기업이고 이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한 번 더 있거든요. 작년에도 한 번 자사주 소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가 또 올라갔었는데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도 잘 벌고 반도체 업황도 좋고 예. 거기다 주주가치까지 훼손을 안 하고 주주가치를 위해서 CEO가 되게 노력도 많이 하고 이런 기업들은 정말 저는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새 한국에 뭐 모든 게 다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CEO들이 사실 뭐 횡령 비리도 있고 그다음에 거짓말도 좀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주주가치를 엄청나게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 투자할 때 신뢰에 기반돼야 되거든요. 내가 당장 20%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기업을 내가 믿고 투자할 수 있고 경영진을 믿을 수 있다면 그냥 견뎌내면 돼요, 사실은. 근데 20% 빠졌는데 거짓말하는 기업 때문에 주가가 훼손됐어요. 그 기업은 어떻게 우리가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예. 또 어떤 거짓말을 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면에서 한미반도체는 너무나 좋은 좀 모범 사례인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뭐 무조건 자사주 소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되게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자사주 소각하기 되게 힘들어요. 이 돈 가지고 공장도 증설을 해야 되고 투자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의 일부를 소각한다는 건 정말 좀 칭찬해야 되는 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물론 업황도 좋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비중 확대 의견 드리지만 뭐 여전히 지금 그 기업 가치 면에서도 좋은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계속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예전에 왜 착한 음식점 찾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네네. 가끔 저희도 그런 착한 기업 찾기 네. 그런 것도 좀 해야 네. 될까 봐요. 네, 그런 의미에서 한미반도체 보시고요. 오늘 공시도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와 1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도 있으니까요.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예, 효성 TNC라는 기업이 인데 스판덱스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만 스판덱스 하면 계속 올라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수영복이나 이런 데 쓰이는 소재죠. 뭐 기저귀 같은 거 만들 때 쓰이는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글로벌 이제 1등 업체인데 사실 오늘 올라가는 거는 한 증권사에서 예. 목표 주가를 무려 40%나 올려 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좀 올리면서 오늘 주가 좀 좋은 편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PER이 5배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좀 싼 편이고 그다음에 그 중국의 후아퐁이라는 그 세계 2위 회사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그 회사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요. 근데 이 효성 TNC가 이제 2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1등 기업이 2등 기업의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약간의 그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효성 TNC는 좀 부채 비율이 좀 많아요. 재무 구조 좀 리스크가 좀 있고 그리고 중국 기업이잖아요. 아무래도 예. 중국 기업은 프리미엄을 또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아무리 그래도 2등 기업보다 5분의 1이라는 거는 좀 과도한 예. 예. 너무 할인을 받는 거고 그리고 스판덱스가 근데 뭐 다른 걸 차치하고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스판덱스를 만드니까 스판덱스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한데 스판덱스는 기능성 의류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되게 예. 뭐 레깅스라든가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에 룰루레몬 같은 요가복이 막 인기인데 그런데 다 들어가는 소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공급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스판덱스 가격이 작년 말 기준으로 올해 3월까지 68%나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원재료가 BDO라고 있어요. 이 BDO를 가지고 원료를 써서 만드는데 원료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그림이죠. 전방산업도 좋고 원재료 비용은 떨어지고 그래서 효성 TNC가 좀 계속해서 오늘도 좀 불을 뿜고 있는데 여전히 뭐 증권사에 좀 싸다는 인식들은 좀 나오고 있어서 주가는 당분간 예. 더 랠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체크를 하세요. 뭐 저평가를 떠나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꺾이면 나중에 고평가로 금방 돌변을 해요.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니까 매 분기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또 매월 스판덱스 가격들이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꾸준히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싸니까
아, 여기서 뭐 두 배 가겠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월이나 매분기 실적을 꾸준히 체크하시면서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다. 그러면 뭐 주가 오르고 내리고 신경 쓰지 말고 가져가는 거고 조금이라도 뭔가 꺾이는 모습 나오면은 예. 비중을 줄이면서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스판덱스 가격도 폭등을 했고 또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금 한 증권사에서는 40%대까지 지금 상승을 했다. 목표가 상승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증권사의 그런 리포트들이 나와도 그것만 믿고 계속 그냥 믿고 맡기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그렇게 되게 지금 현상을 보고 앞으로 미래를 예측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중간에 틀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중간에 뭘 하냐면 업데이트를 해줘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이제 의견을 바꿉니다. 근데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게 누가 신도 아닌 이상 뭐 몇 달 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예, 지금 예측은 하지만 그래서 그게 틀렸을 때는 수정 의견이 나오니까 그럴 때는 또 여러분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계속 꾸준히 한번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거는 뭐 효성 TLC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도 역시나 뭐 매월 매분기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좀 조언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효성 TLC 11%대 급등 흐름입니다.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